미쳤어, 미쳤어. 그 딴 메시지를 왜 보낸 거야, 왜? 어, 왔어? 여긴 어떻게? 내 집에 내가 왔는데 안 돼? 아, 아니 그게... 야, 전여친. 전여친? 뭐 이틀 사귄 것도 사귄 거니까 전여친이지. 그리고 밤에 자니? 이런 문자까지 보냈으면 빼박 전여친 아니야? 아, 그건 그, 어제 술을 좀 마시는 바람에 나도 모르게 했구나. 너 되게 잘 지낸다. 술도 마시고 족발도 뜯고 선도 보고. 어떻게 다 알았어? 와, 진짜? 야! 야, 너 진짜 선 봤어? 모르고 나간 거야. 손인 줄 몰랐어. 그리고 술은, 아니 족발은. 하긴 이런 거 묻는 것도 좀 그렇다. 내가 뭐라고. 그냥 전 남친일 뿐인데, 그치? 너 너무 잘 지내지 마. 그렇다고 못 지내지도 말고. 간다. 아니 내가 사실 할 말이 있어서 온 거였거든? 아 진작부터 하고 싶었는데 네가 부담스러워할까봐 참고 있었어. 근데 뭐 알고 나갔든 모르고 나갔든 손도 보고 술도 마시고 족발도 신나게 뜯는 걸로 봐서 내가 볼 땐 괜찮네. 그러니까 얘기를 할게. 넌 좀 부담을 느껴도 될 것 같아서. 무슨? 나 너 기다려도 돼? 네 마음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려도 되냐고. 뭐? 왜? 어? 뭐 내가 너무 매달려? 야 그럼 너도 뭐 밤에 자니? 이런 거 보내면서 구질구질하게 굴었잖아. 뭐? 구질구질? 그래 구질구질! 질척질척 미련 한가득! 아니 뭘 또 그렇게까지. 뭐 됐고 난 전남친답게 미련 한가득 안고 너 기다릴 거야. 그러니까 언제가 됐든 다시 돌아와. 밥 잘 먹고 약도 잘 챙겨 먹고 산책도 종종 다니면서 적당히 지내다가 다시 돌아오라고.